역사적인 성과를 거두고 들어왔는데 소감부터 좀 들어볼게요. 폴란드에 있을 때는 저희가 이 정도일 줄 몰랐는데 정말 한국 와서 느껴보니까 정말 저희가 또 정말 역사적인 순간, 역사적인 일을 해냈고 또 저희가 자랑스럽게 느껴집니다. 정말 팀이 전체가 하나가 돼서 정말 값진 성과 거뒀는데 좀 준우승 원동력이 뭐였을까요? 저희는 뭐 코칭 스텝과 지원 스텝 또 선수들 모두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정말 같이 싸웠고 또 같이 정말 간절했기에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. 주장으로서 좀 어떤 얘기 많이 했는지 궁금합니다. 뭐 저는 매 순간 정말 마지막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경기에 준비를 했고요. 또 선수들한테도 경기 시작 휘슬이 울릴 때부터 휘슬이 불릴 때 끝날 때까지 정말 냉정하게 정말 한 순간에 플레이만 생각을 하지 말고 정말 끝까지 끝날 때까지 정말 좀 더 집중을 하자고 그런 말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비행기에서 선수단 분위기가 좀 어땠나요? 비행기에서는 다 좀 많이 피곤해가지고 분위기는 딱히 없고 또 한국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같이 오시는데 많으셔가지고 좀 약간 조용했던 것 같아요. 떠날 때만 해도 좀 이런 분위기 기대했었나 예상했었나? 떠날 때 이런 분위기요? 네. 솔직히 예상은 못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준비한 것만 잘한다면 또 좋은 성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또 확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. 결승전 끝났을 때 좀 느낌이 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. 좀 경기 결과가 저서도 아쉬움이 남았지만 저희가 이 팀으로서 이제 마지막 경기를 끝났다는 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아쉬움이 많이 컸던 것 같아요. 앞으로 정말 이 선수들이 성장을 또 많이 해야 되고 중요한 선수들이잖아요. 네. 좀 어떻게? 뭐 저희가 이제 이 대회로 통해서 정말 많이 모든 선수가 경기를 뛴 선수든 안 뛴 선수들이든 각자의 위치에서 정말 많이 성장했고 또 많이 느끼고 배웠던 대회가 됐듯이 또 이제 갔다 와서 또 각자 소속팀에서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또 위치 더 잘 잡아서 좀 더 높은 곳에서 만나자는 이야기도 많이 했고 또 그렇게 하려고 또 각자 개인적으로 많이 노력을 할 것입니다. 정말 누구보다 뿌듯할 것 같아요. 이번 대회 좀 어떤가요 느낌이? 일단은 제가 뭐 이 정도의 실력을 보여준 거는 저희 일단 모든 선수들이랑 모든 스태프 선생님들이 같이 도와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경기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정말 빅과이언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는데 그 별명 들었을 때 좀 느낌이 어땠어요? 일단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안 했는데 뭐 한국 와서 이렇게 막상 들어보니까 좀 뿌듯해요. 정말 결정적에서 막 많이 했는데 네.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어떤 게 있을까요? 일단 사실 세네갈전도 있긴 있지만 사실 에콰도르전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일단 저희가 1-0으로 이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실점을 하면은 연장전으로 가서 힘들게 갈 수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네, 에콰도르 때 그 마지막 선방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결승까지 갈 수 있었던 원동력 뭐라고 생각하세요? 당연히 일단 저희 모든 선수들의 이제 믿음과 이제 스태프 선생님들의 믿음 이제 그리고 저희가 약속했던 거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랑 약속했던 저희가 어게인 1783을 이루고자 한 거를 저희가 다 믿음으로 다 했기 때문에 결승전까지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응원하는 팬들의 눈치도 많이 보이거든요. 네. 눈치도 좀 실감이 나요? 네, 이제야 좀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아직 보여준 건 많이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계속 사랑해 주신다면 더 좋은 모습으로 많이 보여드릴 것 같아요. 시상대에서 지금 메달이 있는데 좀 걸었을 때 느낌이 좀 어땠나요? 사실 걸었을 땐 아쉬웠어요. 아쉬움이 제일 커가지고 일단 기쁨보다는 아쉬움이 제일 컸어요. 앞으로 또 정말 또 아시안게임 올림픽 뭐 다 있는데 좀 이광현 선수의 목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. 일단 뭐 올림픽, ADP 이런 게 다 있는데 저한테 목표는 일단 팀에 돌아가서 경기를 치르는 게 저의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그거부터 일단 차근차근 밟아 나가야 되거든요.